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부에서 규모 9의 강진이 발생해서 이곳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 중인 곳이었지. 지진 발생 직후 원자로는 모두 안전하게 자동 정지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후쿠시마 원전에 아무 문제 없었어. 하지만 원자력은 너무 강력해서 정지한 후의 잔열조차도 어마어마해. 그래서 정지한 후에도 펌프로 냉각수를 돌려야 하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펌프를 돌리는 디젤 발전 시설까지 있어? 당시 동일본 대지진은 거대한 쓰나미를 동반한 것으로 유명했어. 후쿠시마를 덮친 쓰나미는 높이가 무려 15m나 됐지. 이 쓰나미의 디젤 발전기는 물론 100억 배터리까지 침수된 거야. 결국 후쿠시마 원전은 펌프를 돌리지 못해 해결료가 녹아버렸어. 체르노빌의 10분의 1 규모의 방사능 누출이 발생하고 말았지.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큰 비극이었고 원자력 안전 기술에 큰 경각심이 되었어. 후쿠시마 이후 우리나라 원전에는 높이 10m 콘크리트 방벽과 디젤 발전기 방수문 설치 등 16개 안전 대책이 추가됐어. 다만 사람들의 우려와는 달리 방사능 피폭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없어. 거의 대부분의 사망자는 지진, 쓰나미로 발생했고 그 외에 희생자는 모두 갑작스러운 사태에 쇠약해진 노년층이었어. 원전 사고의 위험성은 분명 크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많아. 원자력 잘 알아야겠지?